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호호호호호. 요즘 느끼는 건데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. 체력, 피부, 정신 상태.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근데 저희는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옷도 적당히 관리해주자는 의미로 옷장에 요 정도는 관리해주면 좋겠다 하는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봤어요.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. 관리법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여름에는 흰 티셔츠, 밝은 옷 입을 일이 잦은데 얼룩들을 그냥 세탁만 한다고 해서 막 지워지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인터넷에 알려진 대로 막 이것저것 하면서 공들이면 또 이것도 귀찮기도 하고.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얼룩 제거를 하고자 시중에서 팔고 있는 얼룩 제거제 이것저것 사서 뭐가 제일 잘 지워지나 한 번쯤 궁금하시지 않았나요? 제가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들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상생활하면서 자주 묻을 수 있는 얼룩들을 묻혀서 한 줄씩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 볼 거예요. 얼룩 제거제를 사용해주고 깨끗한 물티슈로 문질문질까지 해준 뒤 세탁기까지 돌리고 비교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세탁기까지 돌려서 비교해봤는데요. 얼룩의 종류에 따라 잘 지워지는 성분이 달라서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얼룩 종류마다 제거제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런드리씨 제품이 가장 괜찮았다. 그리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으론 이 두 개가 나름 괜찮았어요. 어떤 제거제든 오래된 얼룩들은 지우기 쉽지 않으니까 얼룩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Stalkers. 자, 다음은 여름 필수 제습 관리. 여름 습하잖아요. 곰팡이도 생기고 퀴퀴한 냄새도 날 수 있고 운이 안 좋으면 벌레까지 생긴답니다. 경험자요. 아, 근데 이러면 내가 되게 더러운 애 같잖아. 내가 말든 내 세상이야 이게. 여름 옷 외에 우리 겨울 옷들 있잖아. 비싸게 주고 산 겨울 옷들도 상할 수 있으니까 습기 조절 잘하자고요. 먼저 옷을 장롯 같은 여닫이에 보관할 때 저는 용기형 제습제를 넣어주는 편이에요. 이때 흡수제 윗부분이 옷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또 물이 차면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장마 기간에는 습기가 많다 보니 2, 3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해줍니다. 옷걸이에 보관할 때는 옷걸이 제습제가 따로 나오는데 이것도 용기형 제습제처럼 수명이 있으니 잘 확인해주시면서 갈아주시길 추천드릴게요. 또 신발장이나 서랍장 이럴 때 슬림한 스타일의 제습제, 서랍형 제습제들이 나오거든요. 박스에 옷 보관할 때도 신문지 대신 이런 거 넣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엄청 귀찮은 거 없잖아요. 한 번 살 때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여기저기 내 것만 하지 말고 부모님 옷장에도. 알지? Stalkers. 여름에 세탁 자주 하는 만큼 옷에 구김 많을 때 많죠? 그거 그냥 구겨진 채로 몸 온도가 펴주겠지 하고 입지 말자고. 뭐 가끔 저도 그러긴 하는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상이 꼬질꼬질해 보일 수 있어. 방에 다리미판, 스팀 다리미 이런 거 놓기 어려울 경우 핸드 스팀기라는 게 있는데 다리미판 벽에 거는 것도 있고 손에 끼는 다리미도 있기는 해요. 하지만 핸드 스팀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죠? 이거는 내일 영상 참고해주세요. 사서 다 비교해봤어. 다리미나 스팀기가 없다 이럴 때 응급처치 방법 있는데요. 옷걸이에 옷을 잘 걸어서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드라이로 좀 잘 말려줍니다. 이러면 적당히 어느 정도 구김 펴지면서 옷도 마르기 때문에 급할 때는 이게 장땡이야. 또 아무 도구 없이 가능한 건 뜨뜻하게 샤워하실 때 수건걸이 쪽에 옷을 이렇게 잘 걸어놓고 냅두기만 하면 샤워 후 어느 정도 펴진 걸 볼 수 있어요. 이때 옷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. 그래도 사실 실제로 핸드스팀 다리는 것만큼 잘 펴지지는 않으니까 핸드스팀기 추천편 기대해주세요. Stalkers. 다음은 여름에 날 수 있는 쉰내. 요거 공부해보니까 생각보다 원인이 다양하더라고. 먼저 옷에 땀이 배어서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. 흔히 이런 쉰내를 제거해주는 것으로 과탄산소다와 구연산이 있는데 요게 내 땀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. 솔직히 내 땀샘 뭘 분출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럴 땐 둘 다 쓰면 되지. 세탁할 때 세제, 과탄산소다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 헹굼 단계에서 첨가물 없는 식초를 넣어주면 땀에 밴 냄새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. 과탄산소다는 표백 기능이 있어서 흰옷 빠실 때는 괜찮지만 색이 있는 옷에는 탄산소다를 사용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. 추가적으로 옷 향기 꿀템들도 준비하고 있어. 그리고 여름에 또 주의해야 될 냄새는 물 비린내. 세탁물이 좀 오랫동안 젖어서 마르지 않았을 때 나는 냄새인데요. 사실 내가 맡았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.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나 좀 많이 방치된 세탁물을 다시 입었을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물어보는 거 추천드려요. 아, 이거 옷 냄새 장난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이거 옷 냄새 한번 맡아봐.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세탁 전 젖어있는 내 수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 말린 다음에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나 분명히 잘 건조했는데요? 건조 시에도 좀 습한 날에는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선풍기나 에어컨, 제습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시면 조금 냄새를 더 잘 잡을 수 있어요. 여름철 옷 지키는 방법 조금은 부지런해야 돼요. Stalkers. 자, 마지막은 많은 분들께서 안 하시고 계시는 거 세탁기 청소를 해야 돼요. 세탁기가 아주 세균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거든요. 세탁기가 더러우면 아무리 내 옷을 빨아도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울 수 있다. 요즘 세탁기 클리너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
좀 세탁기를 청소시켜주는 편이고요. 세제칸, 섬유유연제칸 요것도 잘 닦아주시고 사용 후에는 세탁기 문 열어두고 요 세제칸도 문 열어두고 잘 말려줘야지.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세탁기를 돌리지 않을 때는 세탁기 문을 열어두고 세제칸도 이렇게 열어두는 편입니다. Suckers. 자, 이렇게 해서 여름철 옷 관리 방법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오셨는데요.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건 없지 않나요? 여름 옷은 한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주면 2년도 입을 수 있는 거, 3년도 입을 수 있는 거잖아. 혹시 여러분들만의 여름 옷 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름 꿀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아, 셀프 체크는 어려워. 왜냐면 너무 코가 익숙해져가지고 냄새 나는지를 몰라. 스멜.